IOWGCA 아이젠크 뱅크 집행이사회 회의로 문서번호 IOWGCA 10-05-2022-0531 수신 1 IOWGCA FDEBM 카운실 기왕경 헌법 근거 포괄적 지식 재산권자 기준 수신 2 IOWGCA 노스웨스트 아시아 WHQ 최고이사회 및 모든 관련 기관 참조 1 중국 행정구역별 등록관청 및 유럽연합 아프리카 불어권 영어권 아시아 남북미 등 대륙별 국가 지역별 등록관청 기준 참조 2 IOWGCA IGF뱅크 IGC뱅크 글로벌뱅크 12대표부 14글로벌본부 72지원기구 연구원 8대륙 WHQ, IOWGCA IAB 아프리카 말리, IOWGCA IAB 아시아 네팔, IOWGCA 아시아 네팔 WHQ, IOWGCA IAB 유럽, CCGI, GGG 등 IOWGCA IGC, ISGC 국제표준 녹색인증 인증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해당 분야 관련 기업 및 책임자와 관련자, IOWGCA IGC, 국제검증사, 국제협작기관 및 기업 및 해당 정부, 발신, IOWGCA IGF, 인터내셔널 그린 펀드 뱅크, 제목, 중국 성급 행정구역별 GGG, 국제공기업 설립 및 등록과 운영을 위한 IGF 뱅크 IOWGCA 수익권 증서 발행 요청에 대한 회의 결의서, IOWGCA IGF 뱅크 회의록 10-55 IOWGCA IGF 뱅크 집행이사회 의장 겸 대표 최동환은 중국 성급 행정구역별 GGG 국제공기업 설립 및 등록과 운영을 위한 IGF 뱅크 IOWGCA 수익권 증서 발행 요청에 대한 NCC WHQ IOWGCA 회의록 문서번호 IOWGCA-016-04-2022-0530에 대하여 IOWGCA 회의록 7호에 따라 집행위원회 의장 및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후 회의 종료된 내용을 지식재산권자이자 발명자인 설립이명 집행이사회의 결의 요청에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본 회의는 IOWGCA IGC 규정 1에서 1100호에 의거하여 IOWGCA 설립임원 집행이사회가 의장단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유럽연합사무국 IOWGCA IAB 유럽 오스트리아핀 또는 특수연합기구로 외비코드가 등록허가 된 중국 텐진시에서 개최해야 하나 IOWGCA IGC 규정 및 디자인 등 포괄적 범위에 지식재산권자인 설립임원 집행이사회가 운영 지원하고 있는 NCC WHQ, IOWGCA, ISGC 디지털 익스체인지, IOWGCA, IOWGCA IGF 뱅크, SES의 IOWGCA 본부 등이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IOWGCA IGF 뱅크 집행이사회 의장 사무실에서 지식재산권자인 IOWGCA 설립임원 집행이사회와 대한민국 해당본부 위원급 발기인 및 IOWGCA 세계위원 중국, 네팔, 아프리카, 말리의 현지 집행이사회 세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을 포함한 화상회의를 통해 IOWGCA 기왕경 헌법과 목적사업, 포괄적 범위와 WTO 국제법 및 ICC 규정 범위의 법률 등 국제법을 존중하는 범위 국제회의를 진행하였다. IOWGCA 설립임원 집행이사회는 IOWGCA 기왕경 헌법 목적사업 운영에 대한 포괄적 수탁자이자 IOWGCA IGC 규정 1에서 1100에 대한 포괄적 범위의 지식재산권자 자격과 개도국 국토개발을 위한 국가자문 등의 경험과 대륙별 설립임원 집행이사회 총의장, 총대표, 디자인총의장 등 의장단 자격 및 중국, 네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등의 공기업과 국제협약된 합작법인의 설립임원 집행이사회 의장단과 동 설립임원 집행이사회 의장자격으로 국제회의를 소집하였으며 특히 IOWGCA, IAB 유럽 의장단 대표와 첨부된 회의록 근거 각 분야별 기구 총괄 대표와 디자인 총괄 대표, 중국 설립임원 집행이사회 의장단 대표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중국 성급 행정구역별 NCC 세계본부 이하 GGG 국제공기업 설립 및 등록과 시설 설비, 비용, 소모품, 원자재 공급 등에 대한 지원, 리스크 비용 포함과 운영을 위한 IGF뱅크 IOWGC 수익권 증서 발행 요청권에 대한 최종 안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 첨부 문서 1. NCCWHQ IOWGC 회의록 문서번호 IOWGC 016-04-2022-0530 및 첨부 문서 일체 1. 위 첨부된 NCCWHQ IOWGC 회의록 관련 안건은 IOWGC 세세 회의록 13호를 근거로 한 IOWGC IGC 규정 1에서 1100에 따라 중국, 네팔, 아프리카 등 현지 집행이사회 위원들과의 온라인 및 화상회의를 통해 대륙별 이사회 동의를 필한 취소 불능 문건이며 본 회의록으로 최종 결의되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IOWGC 기후환경 헌법 포괄적 담보로 운영될 위 첨부된 GGG 세계 사업법인 관련 IOWGC CCGI GGG 포함에 대한 헌법 수탁자 동의서와 발행 문건 영사 인증 번호와 법무부 법무과 발행 문건 번호를 근거로 하여 IGF뱅크 IOWGC 수익증권 증서 발행에 대한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위 3개 GGG 국제공기업은 기후환경헌법 목적사업 포괄적 운영 범위에 국제표준 녹색인증 ISGC, IOWGC, IDC의 검증, 인증 전 분야 및 국제표준 탄소배출권 분류코드별 전 분야 등 IGF 뱅크 IOWGC 기후환경헌법 목적사업 운영에 대한 수탁된 범위의 수익권 증서로 운영되며 IOWGC 수익증권으로 발생된 범위 잉여금에 대하여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수익권 증서 전환 조건 2. GGG 국제공기업 보증금 등은 발생된 관리 지분 25% 범위에서 2. 융자 받은 금액에 대한 일정한 범위에서 운영자 스스로 내부 규칙에 근거하여 변제 조건 3. IOWGC 기후환경 헌법 목적 사업의 포괄적 범위에 대한 4차원 코드 등이 연결된 원카드 시스템 및 운영 자금으로 발생되는 기타 잉여금에 대한 수익권 증서로 운영된 범위는 국제 녹색 펀드로 발행된 범위에서 각 분야별 해당 기관들은 일정한 관리 지분을 받아 운영할 수 있는 조건. 4. GGG 설립 및 등록과 시설 설비, 비품, 소모품, 원자재 공급 등을 위한 요청 금액에 리스크 방지 금액을 포함하여 130% 펀드 발행 IOWGC 수익권 증서로 발행할 수 있다. 5. 최고 이사회가 있는 중국은 34개 성급 행정구역과 2급, 3급 도시를 포함한 총 3,300개 개소 및 대륙별 본부와 국가별 본부 각 한 개를 포함하여 첨부된 내역서 금액의 총 금액을 발행하는 조건. 6. 수익권 증서 금액은 중국일 경우 행정구역별 총 금액에 대하여 1차 발행은 34개 총부로 하고 2차 발행은 8대륙 및 중국 2급 3급 도시 포함 3,300개로 하여 총 금액에 대한 수익권 증서를 발급하는 조건. 7. 발행된 금액은
IOWGC, FD, EBM 카운실 설립위원 집행위 이사회 의장이며 IOWGC의 기왕령 헌법 포괄적 목적서, 포괄적 운영 범위 수탁자인 글로벌 총의장의 서명으로 동이사회 동의로 최종 결의되며 IGF 뱅크 IOWGC 설립임원 집행이사회 의장이 기 업무에 대하여 권리를 받아 운영한다. 8. 기 요청한 회의록은 동부가 세계총부 동의와 세계위원 동의서가 첨부된 문건으로 진행하며 진행 요청하며 부족한 부분은 집행이사회와 실행 등 감찰이사회 운영이사회로 요청한 기 분야위원회에서 결의를 요청한 안건으로 협력하여 최종 IOWGC, FD, EBM 카운실 결의로 진행한다. 9. 국제녹색펀드 수익권증서 운영은 해당 운영본부가 운영하되 추천이나 지명되어 기록된 권리책임자의 협력을 받아 부운영책임자, 법정책임자가 운영하되 기록된 문서에 의한 결의서 등 회의록 규정 등 IOWGC, IGC, 레귤레이션 1에서 1100을 준수한다. 자금은 IGC 뱅크 IOWGCA가 관리하도록 하며 이는 글로벌 뱅크 IOWGCA가 증명된 문서 등을 근거로 4차원, 6차원 코드 IGC NFRIT에 기록된 문서를 근거하여 관리 운영해야 한다. 단, 시스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IGF 뱅크 IOWGCA 등록된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해당 GGG 국제 공기업으로 운영자금 범위의 금액을 입금하되 그 관리 책임은 NCCWHQ IOWGC 대표이자 해당 기관 설립임원 집행이사회 의장이 담당한다. 11. 수익권 증서 발행은 발행 대상은 해당 국제 공기업 대표자이자 서명된 문서 참조, 그러므로 주주 동의 및 이사회 동의 등을 필요한 것으로 하고 국제 관례상 취소 불능이므로 기 범위는 IOWGC 레귤레이션 1100에 따라 취소 불능으로 서명한다. 12. 서명된 3개 GGG 국제 공기업 포괄적 인증된 IGC는 장외 주식이나 다단계 코인과 같은 범죄 조직에 협력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서명 날인한다. 3. IOWGC의 IGC 레귤레이션 1100 규정에 의한 관리 여유를 지불은 다음과 같다. 1. IOWGC의 IGC 인증 법인 등록 기관 대표 등 이사회와 주주 포함, 원산지 증명지, 생산 공장 등을 포함하여 25% 범위이며 현지 법인 대표 등 지역별 행정구역 총부 관리 지분 25%, 대륙별과 중국 총부 포함 동부가 세계총부 25%, 세계총부와 지재권자 관리 등이 25% 범위이다. 2. 이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리스크 및 운영보증금 금액 분야 등도 해당 범위의 보증금 범위에서 발생한 잉여금 범위에서 감가상각 범위를 공제해 공제된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관한다. 단, 각종 회비, 미납금과 기업회원 자격, 학위, 국제표준 녹색 기술, 상품, 서비스 운영, 기업 인증 등의 등록비 및 자문료 납입 비용 등은 운영 시 발생한 관리 지분 요율 범위에서 각 분야별 지원을 할 수 있거나 지불해야 한다. 4. 위 3개 지지지는 IOWGC, IGC 인증되어 등록된 국제공기업이다. 우선 대륙별로 검찰청 소속, 법무부 소속 공중인으로부터 인증된 문서를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및 아시아 등 대륙별 적용 후에 터키 외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IOWGC, WGCA를 근거로 유럽 산후국이 등록된 오스트리아, 서아프리카 연합 및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이며 아프리카 FTA 회원국이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인 마다가스카르, 말리와 브릭스 회원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중국, 홍콩 등으로 법무부 법무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고 별도로
아포스티유 비회원국 지원을 위하여 외교부 영사 인증 후 중국 총영사관 검증을 받아 인증되었다. 인증된 기 문서에는 기업, 기술, 서비스, 상품, 국제수의계약 확인서와 국제실적 증명이 포함된 IOWGC, IGC 국제표준 녹색 검증서와 인증서가 첨부된 PPT까지 첨부되어야 한다. 기 인증된 모든 문서는 취소불능 조건으로 4차원 코드, 6차원 코드, IDC, NFR, IT로 기록, 저장되어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보관된다. 5. 기 3개 지지지 국제공기업은 IOWGCA, Climate Development Futures Exchange 포괄적 범위에 탄소배출권 거래소, 선물거래소, 상품거래소, 디지털증권거래소, 에너지거래소 등을 운영하는데 동의하며 진행과정과 운영시 페이록을 통하여 명확하게 기록된다. 이상 모든 기록은 4차원 코드, 6차원 코드 IDC, NFR, IT로 입력되어 해당 국가나 정부 그리고 기구 운영자 등 보안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으며 법정 규정 범위 등이나 특별한 경우에 기록된 문서를 영구히 열람할 수 있다. 6. IOWGC 모든 공무 수행 적용 범위는 현실 세계는 물론 멀티버스, 메타버스, 미러월드, NFC, NFT, NFR, 4차원, 6차원, 코드 기술, 인공위성을 이용한 양자 계산 방식의 양자 전자통신 기술, 양자 컴퓨터, 미자, 양자학 등 첨단 기술 범위까지 포괄 적용된다. 7. 기타 본회의에 기록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IOWGCA, IGC 규정에 따라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위한 공통된 공무로 인정하여 협의 후 추진하기로 한다. 관리기관 IGF뱅크 IOWGC 대표 겸 설립임은 집행이사회. 의장은 최동환입니다. 발행자, 발행기업, 지지지 국제공기업, 법정관리자겸, 대표이사겸, 주주동의 및 이사회에 의결된 법정책임자, 국제리바 IGC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준영, 재난안전 IGC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희성, 열분의 시스템 IGC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금선, 원산지 증명 및 시설과 설비 공급을 위한 이사회 동의 법정책임자 및 대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는 IOWGC, NCC 세계위원 및 글로벌뱅크 설비먼 집행이사회 글로벌 지원장 권영조입니다. 감사합니다.